대한과학그룹은 대한민국의 토탈 레버러토리 솔루션 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과학의 스탠다드 마그네틱 스터러 제품을 소개합니다. 구성품은 MS-20A 모델을 기준으로 본체를 포함하여 사용자 매뉴얼, 품질 보증서, 인스펙션 시트, 전원 케이블, 스터러바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면 부착용 스티커는 MS-20D 모델에만 포함됩니다. 교반기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위치시킵니다. 전격 전압이 맞는지 확인 후 교반기 후면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MS-20A 교반기 전면에는 스터링 설정을 위한 노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MS-20D 교반기 전면에는 기능 변경을 위한 모드 버튼과 현재 RPM을 표시해주는 백라이트 디지털 LCD 그리고 디지털 피드백 제어가 가능한 조그 노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후면에는 두 모델 동일하게 외장 센서 커넥터, 전원 연결부, 전원 스위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타입 제품 사용법입니다. 교반기 후면에 전원 케이블을 연결 후 메인 파워 스위치를 켭니다. 사용하려는 용액이 담긴 비커에 동봉된 스터러바를 넣은 후 교반기 상판에 올려놓습니다. 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스터링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이 방향으로 조절할수록 교반 속도가 높아지며 최대 속도는 1500rpm입니다. 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오프 표시까지 돌리면 교반 동작이 멈춥니다. 디지털 타입 제품 사용법입니다. 교반기 후면에 전원 케이블을 연결 후 메인 파워 스위치를 켭니다. 사용하려는 용액이 담긴 비커에 동봉된 스터러바를 넣은 후 교반기 상판에 올려놓습니다. 조그 다이얼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 시 LCD 창에 설정 RPM이 표시되며 스터링 램프의 점등과 동시에 교반 동작이 실행됩니다. 조그 다이얼을 1회 짧게 누를 시 교반 동작은 정지됩니다. 교반 속도는 최소 80rpm에서 최대 1500rpm까지 설정 가능하며 5rpm씩 조정됩니다. 낮은 rpm에서 서서히 rpm을 올리면 더욱 안정적인 교반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드 버튼을 누를 시 타이머 설정 모드로 변경되며 LCD 창에 타이머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조그 다이얼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 시 LCD 창에 설정 타이머가 표시되며 조그 다이얼을 누르면 타이머 램프가 점등되며 타이머 기능이 동작됩니다. 타이머 설정 화면에서 모드 버튼을 누르면 락킹 모드로 진입되며 조그 다이얼을 돌려도 설정 값이 변하지 않고 푸시 버튼을 눌러도 상태를 유지합니다. RPM과 시간 설정 후 제품 동작 중에는 락킹 모드 유지를 권장합니다. MS-20A 제품은 PWM 컨트롤 시스템으로 온도가 선형으로 제어됩니다. MS-20D 제품은 디지털 피드백 제어에 의해 보다 정확한 속도 제어를 구현하였습니다.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방법으로 제조된 본체는 견고하고 실험 중 보다 좋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내화학적 세라믹 코팅이 된 플레이트를 채용하여 사용 시 세척이 편리합니다. 유럽과 미국의 안전인증인 CE인증 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디지털 타입과 아날로그 타입 모두 플레이트 사이즈는 가로 180mm, 세로 180mm이고 최대 스터링 캐퍼시티는 물 기준 20L이며 최대 스터링 속도 또한 1500rpm으로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대한과학의 스탠다드 마그네틱 스터러 제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월드 베스트 아이템을 대한과학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